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원하다에서 자연 태닝 기록으로 참여하게 된 안민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타가지고 친구가 이 시원하다 링크를 보내주면서 당장도 참여해라고 100% 된다 라고 해서 댓글을 썼던 건데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연 태닝 기록 참여하게 된 이채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쪽에 있는 친구가 이건 우리 둘만을 위한, 우리 둘의 뭐 하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해가지고 된다고 하다가 진짜 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태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타 버렸거든요. 또 기록으로 남으면은 저희 소중한 스페인에서의 추억들이 잘 남겨질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상은 뭐 하나라고 이제 컨셉을 잡으려고 하긴 했는데 일단 저희가 스페인에서의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의상 둘 다 스페인에서 사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후기문이니까 어느 정도 자연의 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청량하면 또 파란색과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악세사리인데요. 악세사리를 보시면 이런 끈 팔찌에 하늘색 고래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런 목걸이도 보시면 불가사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무한화를 표현할 수 있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미경님, 우리 두 분 채은님과 함께 저랑 투게더 촬영을 하실 거고요. 자, 우리 이제 파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우리 두 분의 관계는 우선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친구. 네, 오늘 두 분이 어떤 분위기로 찍으셨으면 좋겠는지 키워드 안에서 세 가지 정도 한번 골라보실 거예요. 저기? 꿈 같은? 아, 꿈 같은 꿈 같은 좋다. 되게 꿈 같았거든요. 그쵸. 모험적인. 아, 모험적인 괜찮다. 완전 모험한데? 진짜. 자유로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세 개. 자, 그러면 오늘의 분위기는 조금 꿈 같고 모험적이고 자유로운 느낌 한번 보실 건데요. 두 분 혹시 배경색, 우리의 색깔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스페인이니까. 레드? 근데 완전 정열의 빨간 좀 부담스러운 좀 톤 낮은 레드가 괜찮아요. 아니면 컨셉이 모험하니까 완전 다른 색깔. 완전 자연, 바다 에메랄드색 그런 것도 좋고. 좋아요. 그러면 색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우선은 빨간색. 아, 뭔가 딱 정열적이고 대신에 좀 더 쾌활한 느낌을 많이 살아낼 수 있는 색인데 두 분의 오늘 스타일이랑 맞춰서 들어갔을 때는 좀 섹시한 느낌이 좀 더 살아날 것 같아요. 또 이런 패딩티브와 함께.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추천드릴 거는 약간 민트색. 조금 지중해 바다색 같은 이런 밝은 활기찬 느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멋있는 마음에 들어. 고민되는 거 다 너무 예쁜데요? 민트 좋을 것 같아요. 민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좀 더 시원하고 밝은 분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달려요.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작할 거예요. 우리 민경님은 살짝 오른쪽으로 머리 풀어주면서 한번 흐르지 마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 우리 친한 친구 사이. 맞아, 그래. 이렇게. 하나, 둘. 좋아요. 그대로. 한번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너무 신나. 근데 우리 무엎을 떠날 거야. 아, 선생님, 우리 잘 풀어줄까?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진짜 이렇게 보면 두 뭐 하나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진을 한번 볼 건데요. 귀여운데? 좋아요. 발가락도 보이고 예쁜 것 같아. 뭔가 민경이 발가락 보여. 약간 그 지중해 바닷가 왜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앉아서 약간 맞아요. 발 이렇게 발짱 붙이는? 민트하게 잘 맞아요. 색깔도 되게 잘 어울려. 역시 다년간의 지혜.
이게 그거를 탔다. 아니 제가 타고 나서 네.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면 너가 웃을 때 치아밖에 안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러네. 저희 치아밖에 안 보여요. 두 분이 뭔가 딱 이렇게 한국 돌아와서 부모님 만나셨을 때 이제 가기보다 이제 피부색 이렇게 귀엽게 돼서 왔잖아요. 네. 이렇게 약간 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아, 그 할머니가 기억이 나는데 밭에서 일하는 나보다 너가 더 까맣다. 많이 놀라셨어요. 부모님도 많이 놀라시고. 글솔 얘기해줘. 어떤 거? 아, 제가 이제 많이 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 많이 안 보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파티를 갔는데 네. 제 친구의 썸남이 저랑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제 근데 너는 어디서 왔어? 라는 거예요. 혹시 너 페루에서 왔어? 페루 있잖아요. 남미에. 네, 남미 사람들이 약간 번호접접하니까. 저보고 페루에서 왔냐? 그래서 너의 썸녀인 친구와 똑같은 친구가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루프탑이 있는 바에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종업원이 저희를 보면서 아 너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서 아 우리 한국에서 왔어 뭐 이러면서 스페인어로는 비엔 메스클라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약간 너네 되게 좋은 혼혈이 되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느낌이 저희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니야 우리 완전 순수한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종업원이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너 왜 피부색이 썸남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진에 듣고 반겼다. 나 수영 복자고 이거 조금 커버해드릴까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스페인에서는 네. 비키니를 입고 태우고 이래서 제 태닝 자국이 다 비키니 자국이었어요. 이제 그 자국대로 탄 걸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보시면 혹시 보이세요? 아마 어머 누나의 너무 귀여워. 이거 얼룩이 한번 생기니까 지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아, 너무 귀엽다. 보이시나요? 저의 원피스 수영복 자국. 자, 이제 우리 두 분 이렇게 옷카드 완성이 됐고요. 어떠셨어요?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처음 찍을 때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랑 이렇게 붙어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사진을 찍은 게 또 처음이라서 긴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좀 감동적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남는 거는 사진뿐이라고 하는데 40살, 50살이 돼서도 이건 남아있잖아요. 보면 아 우리 스페인 1년 끝나고 찍었던 거다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아, 일단 저는 원래 사진 찍을 때 미소는 잘 짓는데 입을 드러내고 웃는 사진을 잘 자연스럽게 못하거든요. 근데 너무 리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태닝한 피부를 또 언제 이렇게 기록을 맞아. 기억에 오래 남아 기록하기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